통신 상태 좀 체크할게요. 감도 어때요? 깨끗하게 잘 들려. 오케이, 거침없이 가보자고요. 궤도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 공간에 빈 상자들을 뿌리면서. 어? 주변에 생명체 반응해. 조심하세요. 여긴 동물형보다는 기계에 기생하는 타입이 많은 것 같아요. 기계형은 까다로운데. 없네요. 좀 살펴볼까요? 아니야, 알 것 같아.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가면 돼. 침착해. 우선 스캔해보자. 아까 그 네이티브에게 당했나 봐요.
좋아요. 수문을 닫아보죠. 잘 작동하네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 나가는 길을 찾았어요. 일단 왔던 길로 돌아가요. 이쪽이에요. 이 정도는 문제 없겠죠? 물론이지. 천천히, 천천히. 어, 조심조심. 역시 고성능 바디 탐나네요. 레퓨지 캠프를 그냥 지나치려고요? 스피어는 알고 계셨겠죠? 아마도. 그래도 왜 우리에게 진실을 감춘 건지 묻고 싶은 거지?
전 진짜 단 한 번도 마더 스피어를 의심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아주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이해해. 나도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가 없는 이상 알 길은 없어. 릴리,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네, 명심할게요. 해킹 성공!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어? 하이퍼 튜브가 닫혀있어요. 스페이스 센터와 연결된 루트는 저거 하나뿐인데.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줘. 여기에요, 여기! 하이퍼 튜브를 활성화하려면 동력이 연결되어야 해요. 이건 하이퍼 튜브의 동력 연동 장치예요. 이곳에 있는 연동 장치를 모두 작동시키면 하이퍼 튜브로 동력을 보낼 수가 있어요. 좋아, 내게 맡겨. 네이티브가 깔려 있어요. 조심하세요.
바닥에 하이퍼 튜브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하이퍼 튜브가 있는 곳으로 가보죠. 든 상태였으니 다른 길보다 안전하겠지. 왜요? 뭐가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멈춰버렸네요. 잠깐이라도 쉬는 게 좋겠어요.
리퓨즈 캠프예요. 순이 기계와 융합된 개체와는 좀 달랐어. 그랬나요? 감정이 느껴졌어. 어쩌면 나보다도 더. 감정이요? 그것도 그냥 감정이 아닌 증오. 녀석은 다시 나타날 거야. 한쪽 팔이 잘렸는데도요? 그래, 그 정도로 꺼질 감정은 아니었어. 여기로 나가면 돼요. 여긴 뭐하는 곳이지? 자재와 원료를 궤도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곳이에요. 부채가 있네요. 뭔가 떨어져 나왔어요. 릴리,
전방에 수상한 장치가 있어.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맵데이터에서 오브젝트만 분리하면 맙소사 플라즈마를 발사하는 보안용 터렛이에요.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발각될 위험이. 한 방에 해결됐네요. 운이 좋았어. 그럼 이쪽으로. 릴리! 전 괜찮아요. 동감이야. 여기 넘어갈 방법을 찾아보죠. 보안 레이저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신고되지 않은 운송 물품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담당 라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잠시 후 모든 공정이 중단됩니다. 릴리, 너무 조용한데? 콜론이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아, 어떻게 아셨죠? 맵 데이터를 뒤져보다가 깨달은 건데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어. 연결만 된다면 모두의 기억, 그리고 네이티브의 진실이 담긴 레거시까지 보낼 수 있을 테니. 안내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돼버린 것 같네요. 아담 때문에 시야가 넓어져서 그래.
로딩 완료! 저기 스페이스 센터가 보이네요. 엄폐물을 활용하면 돼. 어? 토레스 동작 감지 센서. 아! 이제 어떡하죠? 걱정 마. 엄폐물을 활용하면 돼. 엄폐물을 활용하면 돼.
벗어났어요. 안심하게 눌러. 경계를 늦추지 마, 릴리. 아무렴요.